코너 함께하면서 여러분 좀 센 사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약한데요? 네. 왜? 뭐 요새 이 정도 갖고 철없다 그러면. 어, 골드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우리 실버가 제일 셌었고. 골드를 이제 좀 아끼고 있나요 제가? 그건 아니지만 이 정도 철없는 사연 가지고는 드리기가 좀 그래요. 골드가 나올지 한번 쭉쭉 보죠. 철부적 제보 사연입니다. 우리 1003. 1003님 제 친구는 소개팅 해달라고 엄청 징징대요. 그리고 소개팅 나갈 때까지 이게 예뻐? 저게 예뻐?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건 소개팅하고 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난번에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사진 밥값 다시 달래요.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어, 이거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브론즈? 이거 다 드려요? 이거 선물? 선물 다 주죠. 아 골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다 드려요? 우리 소개되면 다 줘요. 아, 되게 많다 여기 선물. 네.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 브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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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타올 세트만 나오고 있어. 김진주 씨는? 저희 남편은 물음표 살인마예요. 뭐 하나 시키면 왜 어디 있어 어떻게 하는데 알면서도 왜 이렇게 묻는지 제가 물음표 살인마라고 시댁에서 말하니 어른들도 다 공감하시더라고. 맞아 이런 사람들. 그 뭐 아무것도 뭐? 어디야? 어딘데 어디 있어? 눈앞에 두고도 못 찾는 사람 있어. 산장 어디? 어. 밑에? 거기 있잖아. 없는데? 아니 없어. 다시 봐. 다시 봐도 없어. 뒤져보라고. 뒤져봐도 없어. 그 내가 가면 딱 바로 있어. 아 요 아 이거. 어, 그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있어. 아, 이거 피곤해. 브론즈. 872호 이거 코너 제목 바꾸자. 브론즈를 찾아라. 872호 제 구남친 진짜 철없어요. 친구처럼 지내자고 해서 거기까지는 오케이 했는데 저보고 자꾸 동호회 모임을 나가자고 하고 만나서 고민 상담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철없는 친구 얘기입니다. 그죠? 친구처럼 지내자고 했는데 아 어떻게 할까 이거? 이 872호님이 계속 나가신다는 거는 둘이 굉장히 편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지 이거? 근데 글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응? 친구로.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사귀다가 친구로는 못 만나겠던데. 그렇죠.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헐리우드 스타일이다. 이거는? 이거는 브론즈. 코너 제목 바꿀게요. 실버와 골드를 찾아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고민될 건 아니지만 네. 쉽진 않던데. 끝난 거면 또 끝난 건데 이렇게 잘 안 되던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다시 만나기 그 불편하던데. 네. 이 와중에 이보람 씨가 타월 세트 동나겠어요. 몇 개 안 남았네. 진짜 아, 네. 그러고 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좋겠다. 네. 1478번님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있구나. 자, 철없는 제 남편을 어떡하나요? 술자리 갈 때마다 매일 만취해서 오는데 자다 말고 갑자기 제 화장대로 가서 쉬를 하는 거예요. 화장대가 화장실 높이랑 맞았나 봐요. 벌써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아 철없이 술 취해서 매일 고주망태 되는 남의 편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 먹지 말라고 해도 그때만 건성으로 응 대답하고 감정 몰입을 너무 하신 것 같은데 누구 생각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실버드려 이건 실버드려 실버드려 네 알겠습니다. 너무하네. 진짜 이거 너무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는 화장대로 이거는... 가서 쉬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몇 번이나 그랬대잖아요. 이거는 속상하겠다. 마지막 우리 양승희 씨 하나 더 볼까요? 힘 좀 내시고요. 네. 저희 남친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백지예요. 남편한테 아이 맡기고 잠깐 외출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남친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백지예요. 남편한테 아이 맡기고 남편 되고 남친도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한테 아이 맡기고 잠깐 외출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우유는 어디 있어? 아이 옷은 어디 있지? 외출했는데 또 집에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 이거 뭐야? 남친도 있고 남편도 있다는 얘기야?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뭡니까? 남편이죠. 자 잘못 보내신 거죠? 맞죠? 남편인데 남친이고 싶으신가 봐요 이분이 그죠? 그런 경우는 없잖아. 맞죠? 남편인데 잘못 보내신 거죠? 아니 남편인데 우리 남친은 이렇게 한 것 같아 문자로는. 같은 거네. 아까 저기 뭐 찾는 거하고 김진주님 사연하고 김진주님 저 브론즈 줬는데 양승희님 딴 거 줄 수 있나? 브론즈지. 올 브론즈 거의. 너무 웃기다. 와 아까 우리 1478번 실버 빼고. 이분은 진짜 골드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 나중에 한번 사연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연 한 두세 개 정도 묶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실버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술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이 화장대 그 쉬를 했다 그러면 아, 나 짜증난다. 진짜. 그러니까요. 아직 뭐 그런 경험 있었어요? 혹시? 없었죠. 그러진 않아요. 다른 건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을래.